이색찜질과 이색카페에서 건강하게 체온을 올리는 방법 알아봅니다. 충청북도의 문화관광 육성축제와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돈가스 토스트부터 타워버거까지 맛은 물론 크기로 승부하는 빅사이즈 음식들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된 반가운 꽃샘추위 덕분에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네. 옷 든든하게들 좀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가운 꽃샘추위라는 네네. 표현이 또 다가오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좀 많이 고통스러웠잖아요. 맞아요. 꽃샘추위 덕분에 그래도 미세먼지가 싹 가셔서 반갑다는 네네. 표현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꽃샘추위가 원래는 이제 그 봄을 좀 만끽하려고 할 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맞아요. 몸도 얼어붙고 꽃도 얼어 없게 만드는 좀 얄미운 것이기도 했는데 아 올해는 꽃샘추위가 불어닥치면서 하늘이 맑아지니까요. 이게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도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죠. 이렇게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23도를 유지하고요. 습도는 네. 40%에서 50%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아, 어제 보니까 수진 씨 네. 롱패딩을 다시 꺼내 입으시던데 오늘도 혹시 패딩 입고 오셨나요? 오늘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긴 패딩 입고 왔습니다. 네, 따뜻하게 네. 보온을 좀 잘 네. 챙기셔야 되는데 꽃샘추위 하니까 이거 네. 질문 잠깐 해보고 싶어요. 혹시 수진 씨도 질투 같은 거 네. 누구 해본 적이 있을까요? 네, 제게 5살 차이 난 여동생이 있는데요. 네네. 태어났을 때 동생이 너무 예뻐서 어렸을 때 조금 질투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나는구나. 그렇군요. 네. 뭐 저희 아침엔에서는 뭐 다 저기 수진 씨를 다 저희가 응원하니까 동생 집도할 네. 거 없이 예, 자신감 있게 날씨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샘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가 물러갔는데 대신 날이 차가워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까지 비와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1에서 최고 5cm 내외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겠습니다. 제천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증평은 영하 4도, 충주 영하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지만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면서 차차 풀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9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내리는 눈과 비는 내일 밤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주말 동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감기 가능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릅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상태인데요. 큰 일교차로 감기 걸릴 확률이 크니까요.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 지역 소식 알아보죠. 박찬홍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기분 좋은 에너지를 팍팍 드리고 싶은 활력남 누구보다 뜨거운 남자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그래요. 언제가부터 이제 소개하는 네. 그 수식어에 네. 오늘 네. 다녀오신 곳에 힌트가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뭐 뜨거운 뭐 이런 거 역시 맞나요? 눈치가 있으십니다. 너무 빠르다. 네. 이 사실 이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예, 예. 면역력이 30% 올라간다는 사실 오.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저도 그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알았어요. 30%나 올라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몸 안 좋을 때도 네. 따뜻한 생강차 같은 거 마셔서 맞아요. 몸 뭐 좀 체온을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역시 체온을 좀 이렇게 유지하고 잘 높여주는 게 건강관리 또 비결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봄바람이 불잖아요. 네. 그럴 때 또 우리 몸도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명 체온을 올려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지금부터 함께해요! 체내 온도가 올라갈수록 면역력도 올라간다!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찜질방을 찾곤 하는데요. 특명 체온을 올려라!
이색 찜질을 통해 그리고 이색 카페에서 유황 커피와 국선도를 통해 우리 몸에 체온을 올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따사로운 봄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따사로운 봄도 좋지만 이 몸도 따뜻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체온이 올라가면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건강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제가 체온을 올려주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충주시 금가면의 한 찜질 체험장.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체온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면은요, 네. 이 체온을 업 시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네. 어떤 곳인가요? 예, 쌀겨 효소 테라피인데요. 그 쌀겨 효소로 찜질을 하시고, 내 체온을 1도 이상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쌀겨 맞습니다. 쌀을 가공해 생기는 쌀겨에 유용 미생물을 증식시켜 생긴 자연 발효율로 찜질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와,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믿겨지지가 않네요. 아, 어휴, 깜짝이야. 저도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아, 벌써 찍고 계셨네. 아우, 어떤 찜질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쪽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죠. 자, 어휴, 야, 진짜 쌀겨로 찜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오, 야, 향기가, 효소 향이 정말 많이 나요. 아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휴, 이거 무슨 모래사장이 온 것 같아요.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지금 찜질하신 거예요? 네, 지금 막 끝났어요. 아유, 어때요 느낌이 이거? 땀도 많이 나고. 땀도 나고. 예, 너무 좋아요. 한 10분만 파무치가 있으면 네. 한 20년 젊을 걸 거예요. 20년이나? 어, 지금 20대, 20대로 돌아간다. 아, 우리는 10대로. 10년 젊을 걸.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쌀겨 찜질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쌀겨 효소 테라피 체험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모래사장인가요? 찜질방인가요? 삽으로 쌀겨를 퍼서 온몸을 덮으면 조금씩 온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얼굴에 땀방울 맺힌 거 보이시죠? 이 예전에 그 모래 찜질한 기억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따뜻하고 뭔가 그 안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진짜 제일 좋고 땀이 정말 많이 나네요. 진짜 이래서 피부에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60도까지 올라갑니다. 61도, 62도도 올라가요. 이게 건식 찜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뜨겁지가 않습니다. 뜨뜻하다 느끼고 내 몸에서 그 효소의 열을 뺏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누웠던 자리는 차가워요. 온도계를 넣어봤더니 정말 온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쌀겨 효소가 발효되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네요. 발효되는 쌀겨 안에 녹는 것만으로 찜질 효과 만점! 얼굴에 맺히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내기 바쁩니다. 쌀겨 찜질로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네요. 일단 뭐 누워있으니까 몸이 좀 가뿐한 거 좀 같고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 이 땀 나는 거 봐. 이 노폐물이야 이게 다 이게 지금. 응어리도 다 빠져나가지. 뻥이야. 땀을 쭉 빼고 나니 정말 뼛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적인 느낌. 이곳이 바로 지상낙원이로구나. 좋다. 유후. 좋아. 아 근데 이렇게 되게 네. 뭔가 그 뜨겁잖아요. 되게 네. 신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아 이게 저희 금가면에 4개 마을에서 권역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에요. 지난 18년도 12월 달에 준공해서 19년도 1월 달부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피곤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 번만 하셔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시고 나면 일단 개운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몸이 찌뿌둥할 때는 찜질 효소가 최고야! 제천에도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색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곳은 카페? 카페에서 어떻게 몸의 체온을 올릴까 궁금했는데요. 설마 뜨거운 커피를 마셔서 체온을 올리라는 건가요? 제가요 네. 여기에서도 그 체온을 올려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카페도 하고요. 유황커피를 파는 데예요. 아. 유황커피를 먹고 황토 찜질을 하고 건강한 운동 국선도를 하고 이래서 건강 3박자. 커피도 건강을 생각해서 마시자.
이 카페에서는 법제 유황을 이용해 커피 원두를 가공해서 만든 유황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 벤처 기업의 특허 상품이라는데요. 맛과 향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커피라네요. 유황 오리는 먹어봤지만, 예, 맞아요. 유황 커피는 저희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한번 더. 자, 아유, 가요.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부드러운 향기가 나요. 그렇죠. 네. 아, 고소한 향기도 좀 나는 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자, 제가 한번 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약간... 아, 진짜 그 진한 강도가 없고 진짜 향도 부드럽지만 이 먹었을 때 그 혀에 이제 그 감도는 맛도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보약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입안이 네. 정화되는 느낌? 네, 네 그런 느낌. 깔끔해지네요. 네, 맞아요. 와. 무엇보다 저카페인 커피라 차 마시듯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이번에는 찜질 체험을 해봅니다. 카페 안에서 찜질을 할 수 있다니 보고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몸의 체온을 올리는 데 문제없었습니다. 물론 카페 손님들에게는 무료로 개방된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한 잔 이제 마시면 이게 따끈한 차가 이제 몸에 들어가니까 속이 따뜻하면서 이제 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찜질을 하면 땀이 살짝 솟아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속이 좀 시원하면서 몸도 개운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카페에서는 건강해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국선도! 아니, 카페에서 국선도를 하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야, 다들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예, 이거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다 유연하시고 몸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더욱더 체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체온도 올라가고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보통 다 몸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체온도 올리고 몸의 균형도 잡아주는 국선도! 저도 도전!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쉬운 동작에 이어 어려운 동작도 도전해보았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국선도를 수련하며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잡고 있었는데요. 국선도를 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불안,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가 같은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몸의 균형도 잡아주는 것 같고 잘못된 체형 같은 것도 바로잡아주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행복했으면 하는 이런 카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와서 즐겁게 이렇게 하고 이제 오면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카페. 제가 원하는 게 이제 그런 거. 맞습니다. 여러분도요, 이색 카페에 오셔서 체온도 올리고 건강도 찾으세요.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 늘 같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긴 겨울 동안 추위에 조금이나마 체온이 떨어졌다면 쌀겨 찜질과 이색 카페에서 체온을 올려보세요. 네,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저는 일단 쌀겨 찜질. 네. 야, 정말 별걸 가지고 다 찜질하는구나 싶은데 네. 보니까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요, 저거 진짜.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신기했는데요. 이 쌀겨 효소가 발효되면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열이 우리 몸에 좋은 원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이 쌀겨 안에 들어간 순간 몸에 좋은 겨. 안 웃겼어요? 아, 그... 예. 웃겼어요. 예, 웃겼다고 해줄게요. 몸에 좋은 겨. 이 따뜻함이 정말 제 몸을 감싸면서 와, 이건 진짜 꼭 들어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그래요. 보니까 막 얼굴이 뭐 뒤죽박죽이 돼 있던데 하여튼 그래도 예. 좋죠. 예. 쌀겨로 찜질하는 것도 신기한데 보니까 커피숍 카페 예. 안에 찜질방이 있는 것도 굉장히 예. 신기했어요. 진짜 건강 3박자가 고루 갖춰졌어요. 유황 커피도 마시고 찜질도 하고 네. 국선도. 아, 제가 사실 이 화면에서는 실패했지만 성공을 했어요. 아. 여러분도 하시면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이 카페에 미술 강좌나 또 이 사진 전시가 있어서 이 지역민들의 소통하는 공간으로 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 몸 체온 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따뜻하게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체온을 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 좀 만나봤습니다. 특히 이제 봄에 꽃샘추위 한잔 다가올 테니까요. 한 번씩 꼭 찾아서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원부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바로 또 여러분께 드리는 퀴즈 타임입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피부나 점막에 더운 자극을 줘서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찜통, 2번 찜찜, 3번 찜질, 네. 4번 찜닭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눈 침침하신 분들은 저기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침침해서 네. 잘 안 보였습니다. 방금 저기 박채연 리포터가 쌀겨 이것을 하고 왔죠. 예. 네. 정답 문자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몸을 정말로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비법도 좋겠고 네. 글쎄요, 뭐 따뜻하게 해준다니까 좀 무형의 어떤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뭐가 됐든 다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목요일 함께하는 생생한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보통 여러분 지역에 축제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축제가 먼저 좀 떠오르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축제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용제와 단양 온달문화축제, 증평 인삼골축제와 영동포도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문화관광축제 육성축제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자, 오늘 생생한 플러스에서는 우리 지역 문화관광 육성축제와 문화관광축제 축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 진입 단계에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축제를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지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후 일정 수준에 도달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충북 지역 축제 중 지용제와 단양온달문화축제, 증평 인삼골축제와 영동포도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문화관광육성축제에 선정돼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용제, 단양온달문화축제는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증평 인삼골축제, 영동포도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육성축제에 선정됐는데요. 충청북도에서는 이 가운데 최소 2개를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충북 지역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축제는 괴상고추축제와 음성품바축제가 있는데요. 오늘 생생의 플러스 시간에 이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충청북도 이준경 관광항공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문화관광 육성 축제가 있고요. 또 문화관광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축제를 뭐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합니다. 네. 문화관광 축제는 저희 도에서 추천한 그 축제를 축제 전문가와 한국관광공사 등의 그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그 축제장을 직접 찾아서 평가를 통해서 대표 축제,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 등 네 개 등급으로 지정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문화관광 육성축제는 문화관광 축제의 전 단계에 있는 예비축제로서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성 축제로 지정되면 문화관광 축제로 승급할 수 있는 평가 대상이 되며 네. 문화관광 축제와 함께 평가를 통해서 2020년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문화관광 축제의 등급제를 없애고 예. 문화관광 축제를 통합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전국적으로 이제 문화관광 축제를 보게 되면 41개의 축제가 선정되어 있고요. 네네. 또 문화관광 육성축제는
57개 축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화관광축제 전국적으로 41개가 선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지역 문화관광축제는 괴산고추축제 그리고 음성품바축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는 괴산고추축제하고 음성품바축제가 있는데요. 네. 괴산고추축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연속 이제 지정이 된 거고 네. 또 음성품바축제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으로 다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는 매년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차별성과 또 관광객의 흡입력 또한 축제 발전 역량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소비자 온라인 평가하고 현장 평가 등을 종합평가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네. 문화관광축제는 국가대표에 선발된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국가대표 선발 전에 이른바 상비군쯤 되는 문화관광 육성축제 이제 우리 도에서 4개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옥천치용제, 단양 온달문화축제, 그리고 증평 인삼골축제, 영동포도축제까지 아까 화면에서 소개가 됐는데요. 잠깐 더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육성축제로 지정된 그 4가지 축제는 차별성이 뚜렷하고 방문객이 다른 축제보다 월등히 많이 찾는 축제입니다. 옥천지용제는 5월 9일부터 5월 12일 4일간 개최되는데 네. 정지용 시인을 추모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축제입니다. 시와 노래가 함께하는 음악공연과 시문학 관광열차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축제로 이제 진행합니다. 영동포도축제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데요. 네. 영동 특산물인 포도를 주제로 한 축제입니다. 포도 밟기, 포도 따기 등 포도 관련 체험 행사를 저기 진행하고 지역의 특산물인 영동포도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증평 인삼골 축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데 증평 특산품인 인삼을 주제로 한 축제입니다. 인삼 캐기 체험이라든지 또한 그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203회대 삼겹살 구이 틀로 함께하는 네. 홍삼 포크 삼겹살 대잔치라든지 또 인삼골 DJ 인맥 파티 등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 단양 온달문화축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단양 관광자원과 연계한 국내 유일의 고구리 축제입니다. 네. 온달 관광지에서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배경으로 마치 고구려 시대에 온 것처럼 고구려 저작거리, 복식, 또한 그 병영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네.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지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 종로 한복축제라든지 네. 또 해운대 북극곰축제라든지 또한 태화강 봄꽃 대향연 등은 그 예비축제로 지정되었지만 금년에 그 탈락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와 같이 그 문화관광축제 육성축제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축제로 다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도에서는 성장 가능성 있는 축제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표 축제의 성공 요인 분석과 또 전문가를 자문을 통해 육성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육성 계획에는 축제 세계화 전략 추진의 3대 전략과 전문가 네트워크 등 축제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 10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축제 육성 계획이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축제들이 다 이제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기를 좀 기대를 하겠고요. 다시 문화관광 축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괴산 고추 축제 그리고 음성 품바 축제가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또 일정이 진행이 될까요? 예, 먼저 음성 품바 축제입니다. 품바 축제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그 5일간 음성군 설성공원과 꽃등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특히 그 품바 축제는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그 뜻깊은 그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 행사 내용을 보게 되면 역대 품바 왕중한 그 경연 대회인 품바 왕들의 기원과 또한 그 품바 의상 디자인 수상 작품을 선보이는 품바 의상 패션쇼
또 풍자와 해악으로 신명난 어울림판인 길놀이 퍼레이드, 네. 또한 그 축제장 곳곳에 무대를 설치하여 축제 내내 즐기는 품바 상시 공연이 개최됩니다. 이에 또 괴산고추 축제는 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괴산군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데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껏 두들겨보는 속풀이 꽃추 난타, 빨간 고추더미 속 황금 고추를 찾는 황금 고추를 찾아라. 또한 그 괴산고추를 주제로 한 전국 고추요리 경연대회 행사 기간에는 청정 괴산의 우수한 괴산 청결 고추를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도 갖게 됩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축제가 아닌 다 함께 어울리는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오셔서 네.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좋은 축제도 있지만 가능성 있는 축제를 또 관심이 가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지정된 네 개의 축제 있잖아요. 예. 이 네 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올해 기존과 좀 차별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 먼저 그 지용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용제는 축제 장소를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옥천에 있는 구읍 이름으로도 변경하고요. 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코레일과 함께 문화 관광 열차를 이제 4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차와 문학 있고 또 공연을 관람객과 함께하는 버스킹 문화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신설했습니다. 또한 그 단양 온달 문화 축제는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서 그 온달 장군의 진원제, 온달 평강 로맨스 길 걷기, 또 승전 행렬 등 11개 시군에서 28개 분야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도 함께 또 축제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또한 그 증평 인삼골 축제는 관광과 그 힐링을 중시하는 축제 콘셉트에 맞춰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인삼과 홍삼 포크를 활용한 축제의 개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영동 포도 축제는 행사 기간 중 포도 방송국을 운영하여 축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1인 방송 유튜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포도를 구입한 관광객들에게는 안전하고 빠른 상품 배송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충북에도 이밖에 수많은 축제가 있는데 문화관광 축제로 육성할 만한 다른 축제가 있다면요? 예, 뭐 여러 우수한 축제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청주에서 개최되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와 네. 그리고 또 이제 진천에서 개최되는 그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초정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조선왕조 실록 등 고증을 통해 세종대왕의 어가행차를 재현한 퍼레이드를 축제 전에는 성함께서 하고 축제 중에는 축제장에서 진행됩니다. 네. 조선시대 초정리 마을을 집현전과 내의원, 수락관 등 약 40여 종을 재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천 농다리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예. 천년을 이어온 돌다리인 농다리를 테마로 농다리를 놓던 모습을 재현하는 농다리 놓기하고 또 사물놀이 한마당 또한 그 농다리에서 용곡에 초종 호반을 잇는 걷기 대회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네. 반면에 이렇게 축제를 준비해서 가능성 있으면 참 좋긴 하는데 또 이렇게 부족한 축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 시군의 그 지역 축제 담당자들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다가 자기 지역 축제를 성공시켜서 부단히 이게 뭐냐면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축제를 이제 뭐 부족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좀 부족한 거는 축제마다 콘셉트가 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시군 축제 담당자들에게 네. 그 축제의 의미를 되살리고 또 축제의 의미에 맞는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차별화를 구할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답변할 시기가. 어쨌든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면서 그야말로 축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많은 축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봄에 즐기기 좋은 축제들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봄 하면 역시 이제 꽃이 이제 그렇죠. 생각나는데요. 네. 네, 그 꽃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천 그 청풍 이제 벚꽃 축제가 있는데요. 그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그 청풍면 물테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그 청년층을 위한 그 스크릿 댄스하고 드럼 퍼포먼스, 버스킹 공연, 그리고 또 이제 중장년층을 위한 벚꽃 힐링 포크 콘서트라든지 벚꽃 듀엣 가요제 등으로도 이제 진행되고요. 또 이제 충주는 충주 벚꽃 축제가 있습니다. 네. 이도 역시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그 충주댐 그 물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충주댐 유람선 선착장에서 열리는 충주 뭐 사랑 다짐 대회라든지 민속놀이 경연대회, 또 사생대 충주 벚꽃 노래자랑이 이어집니다. 또한 그 청남대 그 영춘제는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네. 그 장장 23일간 그 청남대 일원에서 이제 개최되는데요. 그 350여 점의 그 야생화를 전시하고 그 청춘 밴드, 버스킹, 또 한국 무용 등 문화예술 공연과 꽃차 시음 등이 있습니다. 어린날에는 그 애니멀 그 퍼레이드 운동회, 어린이 합창 공연 등 특별 공연이 있고요. 네. 또 어린이날 그 입장하는 그 어린이들에게는 무료 입장을 무료입니다. 또 단양 소백산 그 철축제는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4일간 단양읍 상상의 거리 그 소백산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네. 그 잼스틱 그 타악 공연, 키다리 삐에로 퍼포먼스, 또 꽃과 시음 등 20여 종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네. 네. 봄 여행 주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봄 여행 주간은 국민들의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지역 관광 활성화 위해 2014년부터 저희 그 충청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 여행 주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데요. 예. 올해 테마는 이제 힐링으로 저기 정하고서 두 가지 여행의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책과 이야기, 명성을 주제로 살랑살랑 충북 책톡 심톡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책톡 심톡은 책을 통해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충주에 있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명상 센터인 그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진행되는데요. 그 책톡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 발행자인 고도원 작가와 함께 하는 숲속 힐링 북 콘서트입니다. 또한 그 심톡은 책의 한 글귀를 주제로 숲 체험 영상, 또 옹달샘 요가 등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이 재밌네요. 예, 예. 참가비는 이제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또한 이제 또 다른 그 여행 상품은 예. 또 이제 매일매일 충북 봄 투어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그 충북 관광지를 이제 직접 방문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또 만족하는 오감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봄 투어 버스 청주와 충주는 기존 충주 시내에서 운행하던 그 투어 버스를 청주까지 확대 운행해가지고서 그 양 그 두 시간의 그 교류를 확대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이제 그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봄 투어 서울은 그 서울에서 목격해서 그 도내 주요 여행지를 이제 방문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셰프나 또 여행 탐험가 등 명사나 작가 등과 함께하는 재미를 더할 것입니다. 참가비는 중식과 체험비를 포함해서 10,000원인데요. 이거는 한 75% 할인된 가격입니다. 네. 네. 정말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지역에서 열리는 좋은 축제들 꼭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충주시 이준경 관광항공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몸의 이상적인 균형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 삼각자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신체 부위에 막혔던 우려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니 군살 제거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 꼭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어깨의 넓이의 두 배로 발을 넓혀주실 거예요. 오른발, 발 90도로 돌려서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요. 골반은 돌아가지 않게 정면, 양손은 옆으로 뻗어줄게요. 척추를 위로 길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손, 오른쪽 무릎 정강이에다 위치해 주시고 시선은 왼쪽 팔을 바라볼게요. 손바닥 위로 뻗은 손바닥은 내 얼굴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요.
이때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열어주시고 가슴도 정면, 고개 떨어지지 않게 시선 정면을 바라보면서 동작 유지해주세요. 호흡을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신 후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상체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를 더 펴주시고 가슴도 더 열어서 시선 천장 바라보면서 호흡 다섯 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업, 올라와서 제자리.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시선 천장. 무릎이 구부정하지 않게 두 발에 체중을 동일하게 실어주실 거예요. 시선이 떨어지지 않게 천장을 바라보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제자리. 손 내려놓고 발도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네, 자 1분 노트 만나봤고요. 네. 이번 소식은 글쎄 우리 표 선생님이 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일 수도 있는데 한 끼에 하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한 끼에 하나요? 네. 뭐 다이어트 뭐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한 끼에 하나만 먹어도 든든한 빅사이즈 음식들. 표 선생님들은 깜짝 먹어봤습니다. 네. 자, 본격 과식 방송. 한 끼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그 음식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난 건강한 돼지가 되지 않겠다. 오직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작심삼일 다이어터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간단하게 이거 하나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요. 오늘 이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작 이거 하나라는 말에 속지 마라. 눈을 의심케 하는 거대한 비주얼에 놀라게 될지니 하루 종일 나의 위장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특대 사이즈 자랑하는 비주얼 갑 음식들이 나타났다. 맛은 기본 크기로 승부하는 빅사이즈 맛집 로드로 함께 떠나보자. 아무리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어도 이 시간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오후 4시 내 위장을 유혹하는 한식 타임. 저녁 약속이 있는데요. 그 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토스트 하나 먹으려고 들렀습니다. 예, 이 집에 특별하게 토스트가 맛있다 해서 이 집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햄, 치즈, 계란 등등 취향에 맞게 만들어 먹는 토스트가 여기선 좀 특별하다는데. 이게 바로 저희 가게 시그니처 토스트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큰 거야? 두 눈을 의심케 할 만한 비주얼. 난 분명 토스트를 시켰을 뿐인데 한 끼 식사가 나왔다. 독일의 슈니첼이라는 음식에서 유래된 건데요. 수제 돈가스랑 치즈, 상추, 양파를 곁들여서 만든 토스트라서 이렇게 큽니다. 돈가스 위에 올라간 식빵이 작아 보이는 건 내 착각인가? 이 토스트 하나면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엄청 크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이즈라서 너무 놀랐어요. 양 많은 남자들이 먹기에도 속이 든든할 정도의 혜자스러운 사이즈. 수제 왕 돈가스를 시켰을 뿐인데 토스트가 딸려온 듯한 느낌적인 느낌? 이런 토스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한 입만 베어보았는데 너무 맛있었고 돈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좀 느끼해 보였는데 먹으니까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져서 깊은 맛과 담백한 맛을 내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무려 40년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이곳. 긴 세월 속 숨겨진 이 집만의 비법이 궁금하다. 가게 2층에 위치한 고기 작업장. 쉿! 이곳에서 토스트 속 거대한 돈가스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아, 여기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왜요? 아, 여기는 이 공간은 저희가 40년 전통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의 단호하고 끈질긴 방어에 이곳의 비법 파헤치기는 실패.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사장님, 조금만 공개해 주세요. 네? 저희 토스트는 스타로 튀긴 고기에다가 제일 특별 양념된 빵가루가 들어있어서 만든 돈가스가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고기 작업장에서 1차 작업을 끝낸 재료들은 1층 주방으로 집결.
빵 위에 상추 살포시 올려주고 거기에 새콤달콤한 케첩 옷 입은 수제왕 돈가스 마지막으로 치즈까지 넣어 덮어주면 비주얼과 크기로 나의 위장을 압도하는 돈가스 토스트 완성. 자,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누가 더 많이 먹을까 눈치 싸움 할 필요 없이 모두가 배두둑히 먹을 수 있는 돈가스 토스트. 이거 하나면 오늘 간식 충분하다 충분해. 응? 토스트하고 돈가스하고 같이 먹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생각보다 양도 많고 맛도 좋아서 저녁 약속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반찬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늘 여친구들하고 와갖고 같이 먹어보니까 진짜 막 부짐하고 맛있네요. 진짜 이겁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일까 싶었던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스테이크를 떠올린 분들은 이제 그 편견을 버리자. 손톱만큼 작은 크기로 썰어먹었던 스테이크는 이제 바이바이. 포크도 나이프도 필요 없다. 오직 두 손만 준비하면 만사 오케이. 여기서는 이거 없으면 스테이크 못 먹어요. 예, 밀장갑은 필수예요. 갈비 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스테이크 비닐 장갑이 웬 말인가 싶은 바로 그때! 멀리서도 느껴지는 위대한 포스! 네, 주문하신 왕스테이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혹시 벌칙이에요? 무려 30cm 육박한 왕스테이크! 4명이서 먹어도 한참 걸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양에 드디어 입이 떡 벌어질 지경! 이런 스테이크는 제 평생 처음 먹입니다. 아,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고작 스테이크 하나 먹어봤을 뿐인데 소화제가 필요할 만큼 양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 이런 스테이크는 처음이야. 성인의 얼굴을 가리고도 남는 그야말로 특대형 스테이크를 손으로 들고 뜯어 먹으니 이것이 바로 행복인가 싶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뭐 스테이크 드시러 가셔도 뭐 조금만 해가지고 가격도 비싸고 한데 저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손님들 많이 양껏 드시라고 뭐 만들어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위대한 스테이크의 무게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1.8kg, 약 3근? 특대 사이즈인 만큼 스테이크를 굽는데도 특별한 스킬이 필요할 듯한데. 수비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60도의 저온에서 고기를 진공 포장을 한 상태에서 물에서 서서히 익히게 되면은 육즙도 빠지지 않고 육질도 부드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초대형 스테이크를 맛보기 위해선 1시간 전 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수비드 방식으로 연해진 육즙, 거기에 불맛 가득 머금고 바삭한 겉옷 입은 스테이크는 그야말로 내 인생 캠. 정말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뜯어 드셔도 되고 썰어 드셔도 되고 어떻게 드셔도 다 맛있습니다. 자, 그럼 아에이오오 입 운동해 주시고 입으로 고기가 쭉쭉쭉쭉 들어간다. 손으로 뜯어 먹고 입으로 뜯어 먹는 특별한 경험. 당분간 먹을 스테이크 오늘 여기서 우리 다 먹고 가요. 진짜 맛있네요. 이 집 스테이크 말고는 딴 집 스테이크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테이크를 먹는 게 아니라 소를 한 마리 먹는 것 같아요. 아, 스테이크를 제가 이렇게 내 집 우리 가족이 전체 배부르게 먹는 게 처음입니다. 정말 좋아요. 불금 넘버원 메뉴가 치맥이란 건 옛말. 치느님에 질린 이들이 선택한 음식은 요새 햄맥이 대세. 여기 햄버거는요 엄청 커요. 혼자서 다 못 먹어요. 이 햄버거를 보려면요 뭐 저같이 덩치가 좀 커야 되고 아니면 하루 종일 배를 좀 비우고 와야 돼요. 네, 주문하신 타워버 나왔습니다. 한 입에 먹으면 이거 턱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체 몇 층이에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요. 햄버거 계급 하나이라고 빌려주세요. 저희 타워버거는 햄버거 높이만 해도 20cm가 넘고요. 햄버거 3개 정도 붙이는 사이즈가 되는데 서빙했을 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를 하세요. 무려 20cm 높이를 자랑하는 햄버거. 성인의 한 뼘보다 더 큰 크기에 주먹을 몇 개 쌓아야 비슷해지는 높이. 나의 위장아, 행복해질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큰 햄버거는 TV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실물로 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은 햄버거인가, 타워팰리스인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비주얼이 엄청나네요. 예. 일단 제가 쏙 마음에 드는 거는 고기가 3개 있네요. 햄버거 엄청 높아가지고 뭔가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얼른 먹어치우고 싶습니다. 비주얼만 탑이 아니다.
햄버거 빵 사이를 틈틈이 꽉 채운 재료들 역시 역대급. 타워 햄버거엔 재료 따위 아끼지 않는다. 맛있는 건 몽땅 다 들어갔단 말씀이다. 제가 원래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2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메뉴북에 치킨 패티랑 소고기 패티 나눠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햄버거 빵 위에 치킨, 소고기로 꽉 채운 패티, 거기에 신선한 각종 채소와 소스 아낌없이 얹어 탑을 쌓아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미친 비주얼의 20cm 타워버거가 완성. 네, 주문하신 타워버거 나왔습니다.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 따윈 필요 없다. 맥주 한 모금에 타워버거 한 입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 타워버거 먹방으로 오늘 받은 스트레스 저 멀리 날려버리죠. 맥주랑 햄버거랑 궁합이 좋아요. 여러 가지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이 엄청 풍부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이 햄버거가 크니까 질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질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최고입니다. 보통을 넘어 곱빼기는 기본인 상상 이상의 빅사이즈 음식 열전. 맛있는 음식은 이왕이면 작은 것보단 클수록 땡큐 아닌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했으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고 오늘은 배 터지게 빅사이즈 음식을 정복해보자. 네, 네, 정말 든든하다 못해 넘치던 한 끼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돈까스 토스트도 그렇지만 그 듣고 뜯어먹는 스테이크 이거 뭐 거의 돈 스파이크 씨가 또 생각이 그러니까요. 나더군요. 예. 오히려 타워버거까지 무려 고기가 3개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뭐 마이크 페프스 같은 운동선수가 먹는 음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혜선 씨는 보면서 거의 얼굴이 질려하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왜 우리가 저기 많은 게 싫어요. 많은 게 싫어요. 간헐적 단식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하루 한 끼를 저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내드렸던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요. 피부나 점막에 더운 자극을 줘서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했는데요. 네. 정답은 3번 찜질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4038님, 7204님, 3409님, 5288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4038님부터 살펴볼까요? 몇 년 만에 손주를 안겨서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 아기 많이 낳아서 애국합시다 하시면서 인증샷 네,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따뜻해지는 거에는 무형의 것들이 꼭 있다. 맞아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7203님 한껏 움츠렸던 겨울 효소찜질 한 방이면 온몸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하지만 정말 따뜻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예, 아니,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3409님, 저는 출근해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이게 몸도 녹여주고 따뜻하게 네네. 해주더라고요. 네, 완전 공감돼요. 좋습니다. 아침에 보통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잠도 깨고 맞아요. 그래야 머리도 돌아간다는 분들 좀 많으세요. 5288님, 효소 찜질도 좋지만 저는 요가를 추천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늦은 나이하고 나이를 밝혀주셨네요. 네. 48 시작했지만 그 매력에 빠져서 요가 자격증까지 취득하셨다고. 멋지네요. 아, 진짜 좀 늦은 나이 시작하신 것 같은데 자격증까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네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요 2019 장애인 인식 개선 작품 공모전을 진행을 하네요. 네, 장애인권 감수성 표현과 올바른 장애 인식 확산, 다양성 존중 등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된 주제로 그림과 카툰, 사진, UCC 동영상과 글로 공모가 가능하고요. 네. 오는 3월 29일까지 신청서 및 작품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소위 말하는 차별도 있겠고 우리가 또 좀 이해를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맞아요.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작품 공모전이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음악과 무용, 연극 등 장르를 뛰어넘는 예술단 팀 키아프 소개해드리고요. 네. 자,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충북의 연극 역사를 자랑하는 제37회 충북 연극제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날씨는 조금 꽃샘추위 때문에 추워졌습니다만 그래도 하늘은 덕분에 조금 맑아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